이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세상에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we are smarter than me.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collective intelligence입니다. 그죠? 제가 10년도 전에 이제 이 사실은 미래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collective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보고 그렇게 아, 지금까지는 내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더니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두세 사람의 지혜를 합치면은 금방 당신 지혜보다가 더큰 지혜가 나온다. 이게 we are smarter than me.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주말에 KBS 저녁 7시, 8시에 보면 골든벨 있잖아요. 골든벨, 장학 퀴즈. 그런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학생이 그것은 제일 우수한 학생 아니야, 그지? 근데 중간에 가다가 찬스를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이 제일 우수한 학생이 모르는 답을 뒤에 있는 친구들, 여러 학생들이 알아. 옛날에는 1등이 모르면 다른 놈 모르는 줄 알았어. 그죠? 1등이 못 푸는 문제를 다른 놈도 못 푸는데 웬걸 1등이 못 푸는 문제를 막 여러 사람이 푸는 겁니다. 이제는 비슷해요, 다. 다 똑똑해졌어요. 집에 가서도 보면은 옛날에 미안합니다만 가정주부들 뭐 그냥 뭐 이런 그렇게는 한줄 알았는데 요즘 뭐 가정주부들 남편보다 다 똑똑하잖아요. 뭐 남편 막 이기잖아. 막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 everybody is smart야, smart 그죠? We are smarter than me. We are smart. 그게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 혼자서 하지 마세요. 혼자서. 얼마 전에 그 정치인 중에 손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녕 급하면은 산골로 산에 가가지고 집걸 하잖아요. 몇 달씩 뭐 1년씩 2년씩 그죠? 그래가지고 혼자 가지고 저 사람 저게 완전히 옛날식인데 막 그렇잖아도 머리에 든게 별로 없는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장고 끝에 악수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럴수록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혼자서 끙끙끙끙 앓고 하면 그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중은 답을 나는 모르지만은 대중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큰 것은 천부 무너진다입니다. 큰게 the end of big이에요. 그리고 the end of power야. 그 지금 힘 있고 지금 그저 크고 힘 있는 것 앞으로 다 힘이 빠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힘 있고 지금 큰건 앞으로 다 없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봅시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런 데도 보면은 여기 이런 데 이런 데도 보면은 이건 뭐꼭꼭뭐 그렇게 이게 특정 두을 산업이라든 두을 한다는 얘기보다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 하면 제가 몇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다. 배터리카다. 둘째, 자동차 산업은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차다. 셋째, 자동차는 공유경제다, 공유경제. 그렇게 돼가지고 미국 기준으로 현재 보급되어 있는 자동차의 20, 30%, 20% 내지 30%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 산업 간에 현대, 기아 이런 데가 자꾸 잘해야 되는 게 경쟁이 무지무지하게 치열할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수요 대수가 앞으로 많이 줍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차를 타고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량은 뭐 당분간은 더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장차 그런 것이 지나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고 공유경제가 시행이 되면은 자동차사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 겁니다. 특히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은 도로가 남아요, 이제. 주차장이 다 남아요. 도로 주차장이 다 남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 자동차 사고가 없어집니다. 사고 없어지면 자동차 뭐 운전수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자동차
보험도 없어지고 정형외과 의사도 없어지고 보험회사 없어지고 로펌도 여기 요즘 로펌도 아마 건수가 많이 주는 그런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자동차 산업 하나가 미친 영향이 너무너무너무 크다 이거. 여기 석유가 있는데 최근에 석유 값이 뭐 마이너스 얼마까지 간다는 그게 그 어떤 현상인지 뭐 짐작은 가지만 잘 모르겠는데 석유가 이렇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가지고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듯이 이제 석유 시대가 곧 끝이 나는데 석유가 없어서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다.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듯이 석유 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대체 에너지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석유값이 뭐 석유값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석유값 휘발유 한 드럼 가지고 오면은 뭐 수고비까지 받아가지고 온다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런 현상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상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기업들 다 이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크고 힘있던 기업들 다 이제 그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 대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옥 있지만은 뭐 성공의 역사 저 위에 저런 것들이 다 앞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재미 겸 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허라는 인터넷 그 영화인데 인공지능하고 사랑하는 그 이야기예요. 뭐 이건 여러분 요즘 많이 아시겠죠? 보셨어요? 인공지능과의 사랑 그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과의 이 얘기 대화를 하다가 뭐 그렇게 저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편하게 침대에서 전화를 하다가 상대방 여인은 인공지능 여인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뭐 만나는 것도 없고 손잡고 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섹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지금까지 한 모든 섹스 중에서 가장 멋있는 섹스였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녀 간의 그런 사랑도 꼭 만나가지고 접촉을 통해서 많이 가능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떤 형태로 가 될지 뭐 정말 끝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she가 아니고 her예요. Her. 이게 사실은 미래 세상을 얘기하는 아주 단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까지의 변화가 리니어 선형적이었다면은 앞으로의 변화는 엑스포넨셜하게 됩니다. 엑스포넨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엑스포넨셜이라는 게 이 밑에 2468이 아니라 2486 해가지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쪽의 변화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 가면 갈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즘 현대인들의 최대 문제 중에 하나가 단점 중에 하나가 기하급수적 이 변화의 이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거다 이렇게. 그거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거 중학교 뭐 수식인데 그거 누가 모르겠느냐 하지만은 우리가 저기에 대한 실제 이해는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거든요.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월급을 많이 줘요. 1,000만 원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첫날 100원, 둘째 날 200원, 셋째 날 400원, 넷째 날 8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올려드릴까요? 하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처음에 100원도 아니야. 처음에 2원이야. 2, 4, 8, 응? 16 이렇게 2의 마지막 날이 30승 아닙니까? 그지? 2, 4, 8, 16, 2의 30승이거든? 2의 30승은 2의 30승 맞잖아요. 마지막 날 받는 게.
2의 30승은 2의 10승을 세 번 곱한 거 아니야. 2의 10승이 1024, 1000이에요. 그지? 1000. 2의 10승이.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야. 마지막 날 받는 게 10억이에요. 2, 4, 8, 16 하는데 마지막 날 30일 날 받는 월급만 10억이라고. 그 전날 29일째 받는 게 5억, 2억 5천 뭐 이래요. 그러면 그게 합치면 21억 뭐 얼마가 나와. 이게 천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하급수적인 증가, 기하급수적인 이 빠른 변화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진짜 문제다 하는 얘기 할 만하잖아요. 안다 하지만은 그렇게 그럴 줄 감을 못 잡았잖아요. 그렇게 그게 이 엑스포넨셜 그로우스의 무서운 결과인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빨라지면은 언젠가는 곧 변화의 속도가 무제한으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지? 변화의 속도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우리가 염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린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염원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파이널 그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하면은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안 죽는 거 아니야. 사람 영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지 않는 세상이 언젠가는 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젠가 오는 그 시점을 저기서 싱귤래리티, 특이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이점 그 세상이 언제 오느냐? 2040년대 이렇게 40년, 45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 20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죽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죽지 않을 사람. 근데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야, 철학자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책에 보면은 야, 죽지 않는 세상 그 재미없어 어떻게 사느냐. 영생하는 세상 그 무슨 재미가 있겠냐. 사람은 죽기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 정도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지 않는 세상 그거 아마 지옥 재미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글쎄 그거 그럴 것도 같잖아요. 죽지 않는 세상 살아가지고 뭐래. 안 죽는데 내가 이래서 사나 저렇게 사나 이런 뭘 안 죽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데 뭐 열심히 살 거 뭐 있어. 뭐 미래 공부할 거 뭐 있어 안 죽는다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원하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이 미래학자는 무슨 뭐 또라이 무슨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글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는 저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연구 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MIT에 나왔는데 몇 년 전에 박사학위가 13개야. 에디슨 이후 최대 발명가라고 했어요. 브레이크스월 한번 쳐보세요. 저 구글에서 인공지능 그 연구를 하는 지금 500세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2045년 되면은 안 죽는다. 그게 싱귤래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10년 가까이 7, 8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순수과학하는 가이스트나 뭐 서울공대 뭐 이런 교수들은 웃긴다고 그랬어요. 의사들은 웃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을 원서로 한 700페이지가 되고 번역한 게 800페이지가 돼요. 그걸 사가지고 주면은 뭐 이런 걸 주냐 이런 식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쥐불도 아니면서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저 얘기를 다 해요. 다. Singularity 얘기를 다 해요. 다. 안 죽는다는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는 방법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여러 가지 아니 뭐 이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안 죽는 것, 유전자를 갈아 끼워서 안 죽는 것, 여기처럼 뭐 이렇게 해서 안 죽는 것, 약물로 안 죽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죽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사람이 죽
자기 의사선택에 따라 가지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순수과학하는 사람도 다 같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웃지만 마시고 준비를 하세요. 진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보면은 저기 인공지능에 저기 ANI 있잖아요. AN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저기 약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을 weak라고 하기도 하지만 narrow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그 다음에 General Intelligence, 그 다음에 Super Intelligence. 이 Narrow Intelligence는 한 가지만 잘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바둑 두는 거. 그 계산하는 거, 이런 거. 한 가지만 잘하는 건 그건 쉬운 거랍니다. 쉬운 건데. 인간처럼 전체적으로 사고하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게 General Intelligence 과정을 거쳐서 슈퍼 인텔리전스 과정을 들어가면은 그게 그때는 비로소 이 아까 얘기한 싱귤래리티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가 봐요. 그게 2040년대로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장차 인간이 말이죠. 저기 어디 있죠. 그죠?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3대 사건. 아까 제가 4대 사건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첫째, 인간이 쪽팔리는, 좀 막 표현하면 쪽팔리는 일, 첫째 사건이 뭐냐면은, 진화론. 자, 첫째가 지동설. 지구가 둥글둥글, 평평하고, 하늘도 평평하고, 그 끝에 가면 낭떠러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해가 지구를 뺑뺑 도는 줄 알았더니, 이 웬걸 달이 도는 줄 알았더니, 달은 뭐 지구를 돌지만은, 이 지구가 해를 돌잖아요. 지동설에 우리가 몇천 년, 몇만 년을 하는데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진화론인 겁니다. 우주 만물이 신이 그전에는 오로지 그 종교적인 그 입장에서 신의 창조에 의해서 된 걸로만 알았죠. 그런데 진화의 결과다. 이 인간의 정말 무지가 왜 한 겁니까? 세 번째가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우리의 이 의식 세계 제가 뭐 좀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떠들고 뭐 하고 하는 이거는 내 그저 본래 인간의 진면목에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내 이 가슴 속 안에 이 마음 속에는 은큼하고 더럽고 불리한 생각이 수도 없이 많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인간 더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그 중에 안 됐으면, 특히 그 중에 이 안에 내면에, 빙산의 내면 한 구석에 이 성욕이 뿌리 깊게 딱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세 번째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제가 하나 더 붙이는 것은 앞으로 인간이 쪽팔리고 정말 창피스러움 당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네 번째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기계인간, 인공지능 인간에 의해서 멸종을 당한다는 겁니다. 멸종을. 인공지능 인간, 우리는 IQ가 150이면은, IQ 150이면은 천재라 그러잖아요. IQ 100, 뭐, 90 되면 좀 모자라 그러잖아요. 이 인공지능 천재 인간이 IQ가 500도 되고 1000도 되는 인간이 볼 때, IQ 150이나 100이나 다 병신, 등신이지, 뭐, 그게 뭐 우수하고 나가면 뭐겠냐, 이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게, 특히 요즘 뭐 중국 사람들, 이북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정말 북한 사람들 별 것도 없는데, 사지 요령 부리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이 정말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이 기계 인간들이, 인공지능이, 우수한 인공지능 인간들이 앞으로 인간의 속속 이렇게 봤더니, 표현은 그렇게 해요. 사회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시스템은 뭐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민주주의도 그렇고 뭐 시장경제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뭐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지키는 놈 별로 없고 특히 힘세고 한 놈들 더 안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더불어 살아갈 만한 값어치가 없는 동물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걱정을 또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아마 이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기 전에 로봇 인간, 로봇 헌장, 이런 얘기를 하거든. 로봇 헌장, 로봇 헌장 인터넷도 찾아보세요. 로봇 헌장 1조, 뭐, 로봇은 인간에게,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뭐, 어쨌든. 이래가지고 헌장 뭐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이 앞으로 우수한 인공지능 기계 인간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을 정말 우습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얕잡아보고 정말 무시, 멸시하면서, 왜냐하면 머리도 별로 없는 것들이 요령만 부리고 앉아가지고 속에 엉큼한 것들만 들어앉아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제4대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와 있는 분들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요즘 와가지고 부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얘기를 막 갑시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도대체가 금리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이 반응이 너무 그냥 밋밋해요. 예를 들면은 전에, 이게 뉴노멀 아닙니까? 그죠? 전에 금리를 내리면은, 돈을 조금 풀어가지고 금리를 내리면은,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좀 올려주고 싶은데, 서민 가계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싶은데, 금리를 내리면 돈을 풀어야 하니까 금방 물가가 오르잖아요. 아파트가 막 올라버리잖아요. 금방 물가가 오르게 해가지고, 정말 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거거든.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지고, 금리가 제로가 되는데도, 제로가 되는데도 물가가 꿈쩍을 안 하잖아요.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금리가 내려도 소비도 안 이루어지고, 투자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이렇게 높아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뉴노멀이 어디 있느냐. 왜 제로 금리에 대해서, 왜 제로 금리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정말 한국은행, 한국의 총재가 금통위원들 불러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거 하는 거, 저거 필요 없다, 저거. 그 금리 그거는 미국 대통령한테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일본, 일본, 대형 따라가면 다 알아. 우리도 다 알아. 올릴지 안 올릴지 다 알아요. 그 뭐 거창하게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아마, 뭐 한국은행 직원이 아마 3, 4,000명 될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 제일 우수한 사람들 그 모아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중앙은행은 그런대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월, 저 FRB 의장 맨날 치고받지 않습니까? 1%포인트 내리려고 막 한동안 막 이랬잖아요. 그 지난번에 0.5 내리니까 1% 내리려고 하니까 빨리 마이너스 금리 만들어라. 나도 돈 빌리면서 이자 받고 싶다. 그 트럼프가 그런 표현을 그 잘하잖아요. 돈 빌리면서 이자 받고 싶다. 그게 마이너스 금리로 돈 빌리고 싶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1%포인트 내리니까 이제 조금 뭐 했는데, 결국은 물론 코로나가 오고 이래서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그 동물적인 그 사업에 대한 감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국의 지금 중앙은행 순환 시대예요. 그런데 금리가 마이너스다,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책으로 보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경제가 오죽 나쁘고 그러겠느냐. 그러면은 기업들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기업이 망가지면은 은행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기업이 망하면 은행이 망가지는데, 은행 망가지면은 그렇잖아도 금리가 없는데 은행도 위태하거든. 그럼 사람들이 돈을 뺀다 이겁니다. 은행이 어차피 이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갔다가 보관하는 게 낫다 이게. 은행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뺀다 이겁니다. 그게 돈이 막 은행에서 달아나는 게 뱅크런 아니에요. 뱅크런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은행이 문 닫아지잖아요. 망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일이. 그래서 저 책에 보면은 지난번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그 리만이만 문을 닫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번에 또 금융위기가 오면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도 못 막고 정부도 못 막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게 전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안 빼가게 하자면 어떻게 하냐? 강제로 안 빼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불 거절을 하면 그거는 부도나는 거에 망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이 빠지지 않게 뱅크런이 없도록 하자면은 화폐 발행을 하지 말아라. 요즘 돈, 현금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돈쓴 사람 어디 있느냐? 지갑에 돈이 얼마 있어요? 지갑에 돈이 얼마 있어요? 뭐는 없잖아요. 얼마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지갑에 돈 없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 돈 지갑에 없어도 아무 불편한 게 없는데 왜 5만 원권 하고 발행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꼼짝 그런 말도 안 나와.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5만 원권이 왜, 그 돈이 어디가 있는데? 여기 금융기관에서 오신 저 지점장 보면은 은행의 지점장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지점 금고 몇 개나 있죠? 큰 거, 몇 개, 뭐, 뭐 있습니다. 그거 뭐가 들어있습니까? 달러, 금, 5만 원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왜 아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몇년 전부터 5만 원권 발행 폐지 빨리 해야 된다. 저거 큰일 난다. 앞으로 은행이 그렇잖아도 모바일 금융이 되면서 핀테크, 테크핀이 몰려오면서 은행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지면 은행도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돈 빼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5만 원권 발행, 하지 말아야 된다. 세계에 지금 그런 나라, 브라파에 가면 몇몇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거래할 때 50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안 받습니다. 현금. 그 현금 쓰기 귀찮잖아요. 세고 뭐, 보관하고 뭐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5만 원권 발행 중단, 발행 폐지, 나아가서는 지폐 발행 폐지, 지폐가 없어지는, 지금 지폐 들고 다니면서 그걸 결제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 중에,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쪽에 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지난번에 비트코인 런칭하고 나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국이 중앙은행이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난번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의회에서 청문회를 한 거야. 청문회하니까 막 의회에서 이 미국의 센트럴 뱅크에서 FRB에서도 그렇고 트럼프까지 나서가지고 페이스북이 은행업 하고 싶으면은 정식 허가받아서 해라고 이렇게 막 쥐어박아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치는 확고부동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 달러의 위치가 그대로 있는 거 계속 낮아진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위안화가 차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가면은 앞으로 현금 없는 세상이 왔을 때, 이 크립토커런시 쪽으로 넘어가면은 중국이 드디어 미국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페이스북이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이 정부에서 쥐어봐가지고 우리 정부처럼 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국은 아예 중국의 중앙은행이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크립토커런시 쪽으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중국의 위안화가 CBDC가 미국을 예를 들면 앞질러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암호화폐 쪽에 비트코인 쪽에 한창 막 그럴 때 ICO 여러분들 ICO 아세요? ICO Initial Coin Offering
이니셜 코인 오퍼링 해가지고 암호화폐 만들어가지고 그 거래를 마구 해서 그때 막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대신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암호화폐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법에 따라가지고 증권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키겠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모든 자산을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하겠다. 모든 자산을 유동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모나리자 그림을 원본을 10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내 혼자 우리 집에다가 보물처럼 가두고 있었는데 가두고 이건 뭐랍니까 그걸? 내 이 100억짜리 이 모나리자 진본 그림을 이걸 가지고 증권을 발행을 해서 증권 하나에 1원짜리 100억 같으면 100억 개를 발행을 해가지고 팔겠다 이겁니다. 50%는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럼 같이 주주를 모집해가지고 팔겠다. 팔면은 그러면은 그 그림 좋아하는 사람이 그림의 일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를 하고 그 그림을 전시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배당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저기 뭐야 STO거든. Security Token, Security Token Offering, 그죠? Security Token Offering인데 그런 식으로 모든 자산을 유동화하고 증권화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싱가포르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현재 증권 시장에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주식들도 저기 들어가면 규제가 많잖아요. 할 일 뭐 그 바인딩 되는 게 많아. 조금 요 시장에 외국의 경우처럼 좀 풀어주면은 이쪽 시장으로 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STO 시장으로. 그래서 모든 자산을, 건물을, 그림을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모든 자산을 유동화하면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 증권시장보다가 수백 배 더 큰 STO 시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STO에 대해서 공부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더 그 해보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공동 소유, 공동 지분 형태로 그래가지고 같은 주식처럼 의결권을 주고 이익이 생기면 배당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봉사님 와 계시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자산을 관리 보관하는 기술이 지금은 예를 들면 클라우드에다가 암호화폐를 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여세 상속세가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증여세 상속세가 대신에 이제 한동안 상당 기간 잠적을 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암호화폐를 깰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없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예를 들면 암호화폐 내가 암호화폐 보관을 했다가 내가 암호를 잊어버리면은 그냥 자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암호화폐도 그렇거든. 클라우드에도 보관했을 때 내가 그 암호를 잊어버리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로이어들한테 그거 잘 공부해 보세요. 정부에서 보면은 그걸 증여세, 상속세가 앞으로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는 게 암호화폐, 암호 기능을 푸는 것이 이 퀀텀 theory, 퀀텀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재 가장 큰 고성능 컴퓨터가 100만 년 걸려서 한 일을 뭐 몇 분 만에 푼대.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2020년인가 30년 대에 나온대. 2030년. 근데 그때 되면 또 이쪽에는 또 그대로 또 달아나쁠 수, 또 다른 기술이 나와가지고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그거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것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 양자 컴퓨터 얘기를 암만 설명해도 모르고 죽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정도로 그게 이해하기가 난삽한 부분인데, 어쨌든 암호를 푸는 열쇠가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인데, 그것이 앞으로 10년 이상 돼야 나오는 거고, 그거 나올 때 되면 또 이쪽 암호 저장 기술은 또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한번 특히 로이어 되시는 분들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저 분야를. 이 행복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좀 끊어야겠네. 행복에 대해서 인간이 왜 사느냐?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했는데, 그거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행복에,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에 보면 행복 아니다. 행복보다 더 상위 개념이 생존이다. 생존. 생존을 전제로 해서 행복이 모르지만 행복보다 더 상위 개념이 생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행복 연구에 저런 게 있잖아요. 제가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십시오. 보는데 저 중에 약간 웃으면서 사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중에 세 번째 있는 런던 정경대 행복의 함정이죠. 저기 보면은 인간이 접하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불행의 정도, 행복을 갉아먹는 걸 점수로 이렇게 점수화 해놓은 게 있어요. 점수화.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 중에 제일 불행의 정도가 높은 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여기를 뭐겠습니까? 죽는 거. 네? 죽는 거로 생각. 누가 죽는 거? 누가 죽는 거? 누구든지 사람이 죽는 거로 생각. 내가 죽는 건 모르는 거고, 그건 뭐 내가 누가 죽? 부모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죽는 건데, 죽는 게 부모 뭐 죽는 거, 자기 배우자 죽는 게 아니고 자식 죽는 거예요. 자식 죽는 게 가장 한 사건으로는 큰 사건. 그리고 특히 뭐 우리나라의 남자들 경우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lose job 하는 거,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창피하고 막 그냥 그죠? 그 막 많잖아요. 그죠? 한때 서울시에서 공무원 정리하면서 무능 공무원 퇴출 이래가 신문 내는데 그건 참 잘못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그 무능 공무원 퇴출, 그때 나오는 사람도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쪽팔려가지고 있는데 무능에서 퇴출 당했대. 그게 말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막 기본 사람이 그 기본이 대한 안 돼 있는 거예요. 무능 공무원 퇴출 뭡니까? 그래서 쫓겨나는 거 하고 리타이어 당하는 거 하고 자식 죽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얘기 안 나오지? 와이프 죽는 거, 남편 죽는 거,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슬픈 일이, 와이프 죽는 거야 이러길래 내일 없이 거짓말 하지 마시. 저 책에 보면은, 책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배우자 사망보다가 더 슬픈 게, 더 스트레스가 많은 게 이혼이에요. 이혼. 이혼하는 게 사망하는 것보다, 이혼하면은 남아있으니까 뭔가 앙금이 남아있고 해결할 게 많잖아요. 월급도 같이 갈랐어야 되고 재산도 뭐 많아야 되고. 이혼보다가 더 골치 아픈 게 별거야, 별거. 책에 그렇게 나와있다니까. 책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그게, 뭐, 그러겠다 싶은 거예요. 네? 사망보다가는 이혼. 이혼보다가는 별거가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살아가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시간이 다 됐다고 뭐, 그런 얘기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around 50, 그죠? 그러니까 50+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다 하는 얘기보다는, 어디 보니까 코로나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 코로나 덕분에 내 인생이 이런 전기를 마련했다, 이런 것을 꼭 이루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는 과거 얘기, 지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줄이시고 미래 얘기, 앞으로 얘기 쪽에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실 습관화해야 돼요.
지난 얘기는 그 무용담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 들면 우리 나이쯤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자서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남의 자서전 난 절대 안 읽어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뻥이거든, 뻥. 살아있을 땐 진짜 뭐 대강 살아놓고는 뭐 자기 혼자 뭐 그 의로운 일 혼자 다 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데 자서전은 전부 뻥이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 자서전이 지가 직접 쓴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작가한테 쓰잖아요. 그죠? 그 뻥이에요, 뻥. 자서전은 뻥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많다. 그래서,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시면은 유튜브 들어와서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미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독자 수나 이 좋아요 이거는 별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내 저 유튜브가 제일 잘 된 것 같은데 영 반응이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